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드림 이벤트 마지막 날, 칠성 선택권을 받는 날이죠. 자, 저도 선택권을 받아놨는데, 자, 요거를 사용하기 전에 지금 합성 준비가 완료가 돼서 38번째 합성을 한번 해보고 어떤 게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선택권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니 8강이랑 미나 5강을 준비해놨고요. 자, 오니 8강을 했는데 역시 신규 지역을 혼자 못 도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합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큰 구슬 2개랑 작은 구슬 3개가 돌아가는 캐릭터고요. 자, 이렇게 2명을 합성을 해서 38번째 합성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8번째 칠성 합성! 자, 카이지가 이렇게 나왔고요. 자, 얘가 요즘 팀 대전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, 자, 저도 이렇게 카이안을 뽑게 됐고요. 자, 바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아, 이게 또 지금 팀 대전 덱이 있기 때문에 또 애매한데, 아, 요걸 또 다시 선택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, 잠깐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시나 애매한 상황이라서 지금 수정도 좀 남고 하니까 다시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양이 다시 뽑기 시작! 자, 베르나가 나왔고요. 자, 얘는 중복이기 때문에 자, 역시 수정을 낭비하면서 고양이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자, 250 수정을 날렸지만 자, 그냥 고양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는 고양이를 선택을 했고요. 자, 요즘 팀대에서 상당히 무섭다고 할 수 있는데 카이안 파우치노 지원 조합이 요즘 상당히 강력하던데 그 조합을 준비를 하면은 저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회피가 있는 고양인데 패시브를 보게 되면은 회피시 공격력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자, 요즘 나름 인기 있는 캐릭터고요.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택권을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뽑기권에 선택권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. 자, 요거를 누르면은 자, 이렇게 모든 칠성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 자, 몽길의 선택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캐들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자, 요렇게 신규 캐릭터들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자, 요것보다도 자, 역시 바로 이 캐릭터 무대랑 보대를 위해서 얘를 바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타이니를 드디어 획득을 했고요. 자, 얘는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, 바로 강화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계란 한 판을 제가 준비해놨는데 자, 예전 비비안처럼 강화가 잘 될지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두란을 쓰고 있고요. 자, 1강이 일단 됐고요. 자, 저번에 비비안처럼 될지도 모르는데 자,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2강이 됐고요. 자, 이게 저번에 비비안이 강화가 잘 돼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 2강까지 성공을 했고요. 자, 역시 실패를 했고 자, 일단 두란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실패를 했고요. 자, 세란도 있는데 일단 세란을 먼저 한번 넣어보고 자, 요게 강화의 현실이죠. 자, 계란 한 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자, 일단 3강도 됐고요. 자, 두란은 다른 캐릭터 강화하는데 사용을 하고 일단 세란을 한 번 더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실패를 했고요. 자, 삐약란을 좀 써봐도 될 것 같은데 자, 세란 한 번만 더 넣어보고 안 되면은 삐약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강까지 됐고요. 자, 꼬꼬라는 이게 70%라서 거의 100% 확률인데 자, 얘는 좀 아껴두는 걸로 하고 삐약란이 많이 있으니까 자, 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삐약란도 실패를 했고요. 자, 네 마리 남았는데 자, 빨리 돼야 될 텐데 자, 5강을 이렇게 끝마쳤고요. 자, 타이니 5강이 끝났고 자, 장비도 착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
자, 분노검 풀강 해놓은 거를 하나를 껴줬고요. 자, 방어구 같은 경우는 자, 분노 장갑도 풀 옵션이 있는데 자, 요거를 이렇게 착용을 해줬고 자, 그리고 터커를 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목걸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피 방무로 일단 착용을 시킬 거고요. 자, 일단 토파즈 악세로 이렇게 착용을 시켜줬고 자, 영원석 같은 경우는 제가 개용이랑 용용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일단 요런 거만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. 자, 요렇게 일단 10강한 거 3개를 껴놨고 자, 일단 자, 일단 개척지로 제가 세팅을 할 거고요. 자, 요렇게 일단 개용으로 세팅을 해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용용이랑 비교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요렇게 타인이 바로 풀템 세팅을 해줬고 자, 그리고 고양이도 요렇게 얻게 돼서 자, 주말에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, 일단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